4구에서 빗겨치기를 구성하는 것은 두께 조절을 위한 기준선과 회전량에 따른 반사각입니다. 그 외에는 이것을 기준으로 두께나 당점의 변화를 줘서 응용하는 거예요. 기준선은 1적구 바깥면 3cm 정도에서 쿠션을 향해 수직으로 이은 선분인데 선분 끝에 가상의 2적구를 만들고 무회전 당점으로 기준선을 따라 이동시켰을 때 수구가 쿠션을 맞고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이 빗겨치기 공략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당구 교본에서는 중단 1팁이면 0.7포인트, 2팁이면 1.5포인트, 3팁이면 2포인트 등으로 안내되기도 하는데 개인마다 사용할 수 있는 회전량이 다르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통해 나만의 투쿠션 지점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무회전부터 중단 3팁까지 순서대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보시면 수구와 쿠션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회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쿼트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5 조준을 통해 스쿼트를 제어하면서 수구를 원 쿠션 지점으로 보내야 보다 정확한 내 투 쿠션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장 쿠션에서도 연습하셔야겠죠. 자, 그럼 중단 1팁부터 3팁까지 직접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점도 잘 사용하고 기준선에 의한 원쿠션 지점으로 수구를 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빗겨치기는 종종 왜 이렇게 새는 걸까요? 보시면 지금 1적구와 쿠션 간의 거리가 2포인트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거리에서 수구를 부드럽게 치면 구름 관성에 의해서 수구를 밀어친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입사각이 달라지게 돼요. 수구가 원쿠션 지점까지 이런 입사각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밀어치기가 돼버리면서 입사각이 더 커지게 되고 입사각이 커진 만큼 반사각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하단 당점으로 수구를 출발시키는 거예요. 쿠션과 충돌할 때의 당점이 중단에서 상단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구를 아예 중하단으로 출발시켜서 쿠션과 충돌할 때는 중단 당점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름 관성을 최대한 늦춰주는 거예요. 수구를 세게 치면 전진회전이 발생하는 타이밍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해결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득점 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은 역시 확률입니다. 이렇게 1적구와 쿠션이 꽤 떨어져 있는 배치는 아무래도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추가로 사용해서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원쿠션을 이용해 좀 더 단순하게 득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빗겨치기라는 공략은 이렇게 1적구와 쿠션이 좀 가까운 배치에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1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께를 결정할 때 기준선을 사용하고 이적구 위치에 따라 회전량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치를 보시면 이적구가 3팁의 투쿠션 지점보다 반 포인트 정도 긴 위치에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응용이 가능해요. 먼저 구름 관성에 의해서 반사각이 커지는 걸 가지고 응용이 가능하고요. 원쿠션 지점을 변경해서 응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적구가 더 멀리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해서 응용하면 되는데 큐스피드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연습하는 것이 좋아요. 배치상 빗겨치기와 비슷하지만 이렇게 수구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에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일적구를 맞기 전에 쿠션을 먼저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원뱅크로 일적구를 걸어쳐서 득점하는 것이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득공!